맨델스존 교향곡 찬가 제2번 비프레장조 작품 52. 보통 맨델스존의 제2번으로 불려지는 교향곡은 3인의 독창자와 혼성 합창을 곁들인 교향 칸타타 찬가를 말한다. 그러나 본래 맨델스존은 이런 형태의 곡을 완성하려고 작곡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기왕용 교향곡의 구상과 칸타타풍의 구상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단 맨델스존이 이두 가지를 결합시키려 결의한 것은 언제쯤의 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찬가의 첫머리와 종말은 주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1840년 6월에 인쇄술의 발명자 구텐베르크의 400년 기념제가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었다. 그 축제를 위해서 맨델스존은 두 곡을 작곡했다. 그한 곡은 축전가이라고 불리는 남성 합창과 취주 악단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곡은 이 찬가인 것이다. 그러나 맨델스존은 축전가가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 이것을 생전에는 출판하지 않았다. 이 찬가의 스코어에 맨델스존은 작품의 모토로서 마르틴 루터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해 놓았다. 즉, 나는 예술의 행위를 주신 주님께 봉사하는 가운데 모든 예술을, 특히 음악을 발견 창작해 보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맨델스존은 그 곡에 찬가, 성서의 말씀에 의한 교향 칸타타라는 제목까지 붙였다. 찬가라는 것은 맨델스존 자신이 고안한 제명이며, 교향 칸타타라고 한 것은 영국에 사는 친구 칼 크링게만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맨델스존은 이 곡의 가사를 루터에 의한 독일어로 번역한 성서에서 골랐다. 그러나 이 곡은 결과적으로 베토벤의 제9교향곡에 접근한 구성의 것으로 되어버렸다. 단 맨델스존 자신은 제9교향곡의 모방으로 보는 것을 경계해서 합창 부분을 확대하고 거기에 선행하는 교향적인 사막장을 완전히 단순한 축전적인 서주로 그치는 정도로 하고 말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교향적인 사막장 중 제2악장과 제3악장은 제1악장 정도의 수준에는 뒤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베토벤의 제9교향곡과의 구성적인 차이가 있다. 곡은 라이프치히에서 초연된 후 같은 해에 라이프치히에서 다시 세 번이나 연주되었다. 더욱이 그중 두 번은 작센 왕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의 희망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도 있고 해서 악보는 이 작센 왕께 바쳐졌다. 영국에서는 1840년 9월 23일에 맨델스존 자신의 지위로서 버밍엄 음악제에서 비로소 소개되었다. 그 이래로 영국에선 이 곡은 특히 합창 부분은 현재 이르기까지 애워지고 있다. 작곡의 경과. 맨델스존은 1839년 1월 1일에 라이프치히에서 크링게만에게 보낸 서신에서 비프레장조의 교향곡의 구성을 해명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미 1838년이 저물 무렵 이 교향곡 작곡에 착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단이 순기악의 교향곡을 처음에는 쿠텐베르크의 기념제를 위한 것으로 하려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기념제의 음악을 작곡하게 된 시기에는 교향곡의 처음 세개 악장은 이미 작곡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제2악장의 트리오만은 전체가 찬가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 대입법적으로는 보완한 듯하다. 찬가의 초연은 1840년 6월 24일에 연주되었는데 그때는 현재의 악보보다 잠옷 형태가 다른 것인 듯하다. 그 이유는 그 해의 11월 18일의 크링게만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찬가가 이달 말에 요양 생활 중인 늙은 음악가들의 자선을 위해 연주됩니다. 나는 불안전한 상태로 그것을 재현하지 않으렵니다. 버밍엄에선 병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작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네 곡을 보태 세계의 교향적인 악장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합창이 있는 교향곡을 쓸 생각으로 베를린에 그러한 생각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악장이 서주로서 너무 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서주로 만들어 버려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계획에 따라서 세계의 교향적인 악장을 사용하기로 했고, 이리하여 곡은 완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멘델스존은 최후의 성악곡도 손을 보아 이것을 어느 정도 축소했다. 초연 1840년 6월 25일에 쿠텐베르크의 400주년 기념 축제의 한으로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멘델스존의 지휘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초연에 출석한 슈만은 다음과 같은 평을 썼다. 전체의 형식은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상 효과적일 수 없을 정도로 생각되었다. 곡에는 정열이 넘쳐 흘러 분명히 작품은 특히 합창의 악장은 멘델스존의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매력 있는 창작으로 손꼽힐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들은 세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합창으로 중단되는 이중창, 나는 주를 애타게 기다린다의 후에는 연주회장의 큰 박수보다도 훨씬 교회로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웅성거리는 말들이 청중 속에 퍼지고 있었다. 연주 시간 약 70분, 악기 편성, 소프라노 독창 둘, 테너 독창, 혼성 합창, 플루트 둘, 오보 둘, 클라리넷 둘, 파고 둘, 혼 넷, 트럼펫 둘, 트럼본 셋, 팀파니, 현 5부, 제1부 심포니아 제1번, 제1악장, 마이스토소 콘 모토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콘 모토의 부분은 서주로서 B프렛 장조 4번의 4박자, 이 서주의 처음에 세계의 트럼본에 의해 이 곡의 전체 주제로 말할 수 있는 즉 기본 주제 악보 1. 악보 1이 엄숙하게 연주된다. 이것은 축전적인 효과를 떠올리기 위한 구실을 한다. 그리고 곧이 기본 주제는 편성을 확대하여 되풀이된다. 알레그로의 주요부 B프렛 장조 4분의 4박자 소나타 형식은 밝고 빛난다. 제1주제 악보 2. 악보 2는 약동적이며 제2주제 악보 3. 악보 3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작품 22번과 친근성을 지니고 있다. 이 악장의 최후에는 또 서주가 간략하게 회상되고 클라리넷의 카덴자로 다음 악장으로 끊기지 않고 연결된다. 제2악장 알레그로 운 포코 아지타토 지단조 8분의 6박자 자유로운 3부 형식,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스케르츠와 유사하고 그 제1부와 제3부는 제법 멘델스존다운 자연 발생적이라 할수 있는 가락, 악보 4.
악보 4를 지니고 곤돌라오의 밴노래를 상기시킨다. 중간의 트리오는 지장조이며 관악의 코랄풍의 새로운 선율을 두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처럼 바이올린으로 제1부의 주제를 단편적으로 끼워 넣는다. 오보 등에서는 기본 주제의 변형은 들린다. 이윽고 제1부의 주제가 뚜렷이 떠오르고 변칙적인 짧은 제3부로 들어간다. 그후 현의 피치카토가 있는 코다가 있고 이 곡은 끝난다. 제3악장 아다지오 렐리지오소 디장조 4분의 2박자 3부 형식 어느 정도 스코틀랜드 교향곡의 느린 악장과 유사한 점도 있다. 그러나 매력은 그것만 못하다. 이 악장의 동기는 다음의 칸타타 부분에 들어가서도 활용된다. 중간부는 디단조이다. 제2부 합창 제2번부터 제10번. 제2번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에스토소로 시작하고 여기부터 실질적으로 칸타타가 된다. 그러나 합창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현악의 서주가 있다. 그리고 이 서주에선 제3악장의 중간부의 리듬 패턴을 쓰고 있다. 그러고는 힘차게 크레센도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를 기본 주제 위에 소리 높이 노래한다. 이 합창은 중간부 알레그로 디몰토로 들어가 또 다른 매력을 증가시켜 현을 울려 주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의 애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사람들은 성스러운 이름을 드높일지어다 라고 노래한다. 그러고는 제1부가 복귀되고 이윽고 몰토 피우 모데라토 마콘 푸코로 되고 소프라노 독창과 여성 합창으로 나의 마음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주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며 나아간다. 제3번 테너 독창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레치타티보는 너희는 주의 위에 구원됐다고 외쳐라. 주는 할수 없이 깊은 고뇌에서 굴욕에서 그 패거리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외쳐라. 라는 가사를 가지며 아리아는 알레그로 모데라토로서 주는 필요할 때는 우리들의 눈물을 헤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구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라고 노래한다. 제4번 합창 아 템포 모데라토 너희들은 주님에 의해 모든 환란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 주님은 필요할 때에 우리들의 눈물을 헤어 주시느니라 라는 가사로 노래한다. 제5번 소프라노 이중창과 합창 안단테 슈만을 강하게 감동시켰다고 하는 음악이 펼쳐진다. 그 선율은 무언가 작품 85, 6번과 상당히 닮았다. 나는 주를 간절히 기다렸고 주님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나의 간청을 들어주셨도다. 주님을 믿는 자들들은 행복할지어다. 제6번 테너 독창과 소프라노의 레치타티보 알레그로 운 포코 아지타토 시단조로 극적인 박력을 띈다. 또 후반은 알레그로 아싸이 아지타토로 울린다. 테너는 독창으로 죽음의 굴레는 우리를 에워싸고 지옥의 공포는 우리를 덮쳐 덮쳐오고 우리는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다 라고 노래한다. 그리고 공포의 밤이 어서 사라질 것을 바라고 있을 때 소프라노 레치타티보는 밤은 사라져 버렸도다 라고 한마디 고한다. 제7번 합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에 몰토 비바체로 밝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울려 퍼진다. 밤은 사라졌도다. 어둠 속의 일은 그만두자. 광명의 무기를 잡자라고 노래한다. 제8번 코랄 루터파의 유명한 코랄인데 이부적인 형태에 의해 작곡되어 있다.
그 제1부는 안단테 콘 모토로 이제야 모두는 마음과 입과 손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팔성부의 무반조로 노래하기 시작한다. 제2부는 운 포코 피우 아니마토로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드리자고 노래하는데 그것을 현과 목관으로 꾸며준다. 또 바하는 이 코랄을 이용해서 제7번과 제192번의 칸타타를 작곡하고 있다. 가사는 마르틴 링카르트의 1636년의 작품이라고 한다. 제9번 소프라노와 테너 이중창 안단테 소스테누토 아사이 지단조 서정성을 뒤찾는다. 이런 까닭에 나는 나의 노래로 신실한 하나님의 찬미를 영원히 노래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제10번 끝 합창 알레그로 논 트로포 그러나 후반은 피우 비바체로 되고 마지막은 마에스토소로 감동적인 정점을 쌓아올린다. 푸가 주법으로 시작되는 장대한 합창곡으로서 음악적으로도 지극히 충실한 것이다. 너희들의 종족들아, 왕이여, 땅이여, 하늘이여, 주님께 영광과 권능을 드려라. 모든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찬양하라. 그리고 최후의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로 기본 주제가 부각된다. 아.
Danket es dir, erlösetturchten Herrn, die aus der Not errettet hat, aus schwerer Trübsal, aus Schmach und Banden, die gefangen im Dunkel waret, alle, die ihr erlöst hat aus der Not. Sagt es, danket ihm und rühmet seine Güte. Erzählet unsere Tränen in der Zeit der Not. Tröstet die Betrübten mit seinem Wort. Tröstet die Betrübten. Tröstet die Betrübten. Tröstet die Betrübten mit seinem Wort, mit seinem Wort. Erzählet unsere Tränen in der Zeit der Not. Tröstet die Betrübten. Tröstet die Betrübten mit seinem Wort, mit seinem Wort. Erzählet unsere Tränen in der Zeit der Not. Tröstet die Betrübten, tröstet die Betrübten mit seinem Wort, mit seinem Wort. Tröstet sie mit seinem Wort, tröstet die Betrübten, tröstet sie mit seinem Wort. Danket es, danket ihm und rühmet seine Güte. Thank you.
Getroffen, wir wandelten in Finsternis. Wir wandelten in Finsternis. Er aber spricht: Wache auf, wache auf, der du schläfst. Stehe auf von den Toten, stehe auf von den Toten. Der Hölle hatte uns getroffen. Wir wandelten in Finsternis. Wir wandelten in Finsternis. Er aber spricht: Wache auf, wache auf, der du schläfst. Stehe auf von den Toten, stehe auf von Ich will dich erleuchten.
Peter, ist die Nacht bald hin? Peter, ist die Nacht bald hin? Der Hüter aber sprach, wenn der Morgen schon kommt, so wird es doch Nacht sein. Wenn ihr schon fraget, so werdet ihr doch wiederkommen und wieder fragen. Peter, ist die Nacht bald hin? Peter, ist die Nacht bald hin? Der Hüter aber sprach, wenn der Morgen schon kommt, so wird es doch Nacht sein. Wenn ihr schon fraget, so werdet ihr doch wiederkommen und wieder fragen. Peter, ist die Nacht bald hin? Peter, ist die Nacht bald hin?
Thank you.
En dat was die symfoniekantate, de tweede symfonie, ofwel Loopgesang van Felix Mendelssohn. Groot omroepkoor, Radio Philharmonisch Orkest en solisten onder leiding van Marcus Stenz. En de solisten waren tenor Attilio Glaser. Mooie stem heeft die man. Sopraan Rosemary Joshua en mezzosopraan Rosanne van Sandwijk. Met niet een heel grote rol, Rosanne, in deze symfonie dan in elk geval. Maar wel een heel mooie. En één troost van Rosanne gaan we sowieso in de toekomst veel meer horen. Want zij is een veelbelovend mezzosopraan. En daar is koordirigent Edward Caswell, die dankt zijn groot omroepkoor. En wij danken hem natuurlijk voor het instuderen en het werken met het koor. En daar zijn nog een keertje de solisten. Attilio Glaser uit Duitsland. Rosemary Joshua, een frêle blonde gestalte. Ze komt uit Wales. En ja, onze eigen Rosanne van Sandwijk. En de twee dirigenten kijken goedkeurend toe. Marcus Stenz en Edward Caswell. Dat was een avond van de donkere onderwereld naar hemelsgezang. Die donkere onderwereld hoorden we in Styx van Cancelli. En dat hemelse gezang, nou ja, dat weet u inmiddels wel. Ik denk dat we morgen allemaal wakker worden met dat thema wat Mendelssohn zo mooi vervlocht, begin en einde van de symfonia, de instrumentale inleiding. En dan weer het begin en einde van, met name in elk geval heel prominent, van het vocale gedeelte van zijn tweede symfonie. Alles wat oren had, loben in hem. Kostte mij een hele tijd om er van af te komen en daar is het weer. Het is ook wel een fijn thema. Muziek dus van Felix Mendelssohn tijdens deze Vrijdag van Vredenburg. Dat was ook te zien op radio4.nl. De speellijst van vanavond kunt u checken op radio4.nl/de Vrijdag van Vredenburg.